우리 피부에는 항균 물질이 미리 만들어서 피부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만일 상처가 피부에 났으면 균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리 만들어진 항균 물질이 거기 존재하고 있다가 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균 물질은 주로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에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를 밀면 각질층이 다 없어지면 각질층에 포함되어 있던 항균 물질도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균이 자라기 좋게 되는 거죠.